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몽글몽글 스티치가 귀여운 카드 지갑을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단순 패턴이라 어렵지 않게 떠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작은 소품들은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솔트레지와 가죽 라벨을 사용해서 연민 장치와 동시에 장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브링얀 50g짜리 두볼 사용해서 떠보도록 할게요. 실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패키지 구성은 이제 50g짜리 두볼로 정했는데요. 사실 한 볼로 타이트하게 뜨신다면 한 개 완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뜨다가 실이 부족하시면 안 돼서 넉넉하게 두볼로 잡은 거고요. 이제 있는 실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60g 정도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10호 6mm로 떠보도록 할게요. 가죽 라벨 1개와 솔트레지 1쌍 준비를 해주시고요. 돗바늘, 가위, 단수링도 필요해요. 그리고 지갑에 가죽 라벨을 꿰매는 데 필요한 실과 바늘도 준비를 해주세요. 가로는 11, 세로는 7.5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사용할 브링얀 작은 사이즈는 패브릭 라인은 50g이 정량, 펄이 들어간 샤이니 라인은 45g이 정량이에요. 제가 둘을 떠봤을 때 펄이 들어간 샤이니 라인이 조금 더 얇고 신축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은 패브릭 라인으로 떴어도 실 색상에 따라서 실 굵기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실을 얼마만큼 늘려서 떴는지 타이트하게 떴는지에 따라서 소모량이 달라져요. 실을 최대한 늘려서 뜨신다면 50g 한 볼로 완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장담을 못 드려요. 저도 샘플을 여러 개 떠봤는데 약간씩 실이 부족한 색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늘려서 뜨시는 것보단 약간 통통하게 뜨는 게 모양이 더 예뻐서 네, 50g짜리 두 볼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떠볼 샤이니 라인의 크림 골드 색상 같은 경우는 실이 좀 얇은 편이라서 늘리지 않고 떠볼 건데요. 보통 그냥 일반 브링얀 뜨실 분들께서는 한 번씩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하드커버로 된 책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서 잡아서 감아서 늘려주시면 돼요. 쭉쭉쭉 늘려서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이 부족하면 연결을 해서 떠야 되잖아요. 새로운 실 연결하실 때 그냥 이렇게 묶어서 매듭 지어주셔도 되긴 한데 이 패브릭연이 실이 두껍기 때문에 이 매듭 부분이 거슬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뒷부분 확인하셔서 연결하는 방법 참고하셔도 좋고요. 우리 이따가 가죽 라벨 꿰매줄 거라서 수선용 실과 바늘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과 바늘로 이 양 끝을 살짝 이렇게 꿰매서 사용하셔도 돼요. 다이소에 가시면 수의용 낚싯줄이라고 투명한 실을 판매하는데요. 요게 있으시면 어떤 색상의 실이든 다 꿰매기 좋아서 편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요 크림골드 색상은 실을 늘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요 꼬리실은 많이 남기실 필요 없으세요. 실 안쪽에 바늘 넣고 당겨서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여기를 잡아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지금 여기 매듭도 한 코로 사용을 할 거라서 당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매듭 위로 사슬뜨기 7코 떠서 시작을 할게요. 바늘에 실 감아서 고리 사이로 빼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도 걸어서 빼주세요. 둘, 걸어서 빼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사슬뜨기 7코 다 떠줬어요. 매듭 한 코도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떴던 사슬코는 기둥코로 사용을 할 거라서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코부터 바늘 찔러넣어서 짧은뜨기 떠줄게요. 첫 번째 단은 바닥 부분이 될 거고요. 짧은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바닥부터 몸통 무늬 그대로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떴는데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그냥 짧은뜨기로 바닥 뜨고 두 번째 단부터 무늬 떠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바늘 찔러넣는 자리 확인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사슬뜨기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뜨기
V자 모양 보이세요? 요 가운데 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 왼쪽 반 코랑 가운데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 뜰 건데요. 여기에 바늘 넣어주시면 돌려서 보시면 여기 뒷면인데 뒷면에 요 가운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거든요. 요 코산이 같이 걸려요. 여기 다시 첫 번째 사슬 기둥코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 가운데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요 코산과 왼쪽 반코 같이 걸어서 실 걸어서 빼주세요. 요 걸어오는 실은 조금 쭉 잡아당겨서 요 걸려있는 것과 수평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좋아요. 바늘에 실 감아서 요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시면 짧은뜨기예요. 첫 코자리에다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떠줬어요. 여기에 뜬 거고요. 두 번째 사슬코 내려와서 V자 줄 하나 있죠?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실 걸어와서 쭉 빼주세요. 실 감아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서 두 번째 짧은뜨기 여기 끝에까지 짧은뜨기 7코 떠줄 거예요. V자 줄 밑으로 찔러 넣어서 실 걸어와서 쭉 빼주시고 세 번째 짧은뜨기 다시 V코 밑에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서 넷 다섯 여섯 떠주시면 이제 매듭 자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 꼬리실 보이시죠? 이렇게 당기면은 조여지는데 요 밑에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코자리는 매듭 자리. 이렇게 떠줄 거예요. 보통은 매듭 자리를 뜨지 않고 당겨서 조여주는데요. 패브릭 면은 실이 두껍기 때문에 이 조인 부분이 티가 날 수가 있어서 매듭 자리까지 코를 떠줬어요. 이제 같은 자리에다가 한 코를 더 떠서 늘려줄게요. 매듭 자리 방금 떴던 데다 바늘 찔러 넣고 요 꼬리실 감아서 같이 떠줄게요. 여기 올려서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 코 더. 이렇게 8코 떠줬어요. 단수링 자리가 첫 번째 코 자리죠. V코로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매듭은 치지 않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쪽도 8코 똑같이 떠줄 거예요. 근데 첫 코 자리는 방금 떴던 매듭 자리. 요 같은 자리에 세 코가 들어가게 뜨면 돼요. 하나, 둘, 다시 찔러 넣고 꼬리실 올려서 세 번째 짧은뜨기지만 이쪽 면의 첫 번째 짧은뜨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줄들 보이죠? 요 줄에다 찔러 넣고 떠주시면 돼요. 가로줄에 찔러 넣고 두 번째 짧은뜨기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서 떠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줄 꼬리실 같이 감아서 세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 넷 그 다음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 일곱 번째 코 떠주시고, 이쪽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에다가 한 코를 더 떠줄게요. 그래서, 여덟, 여덟. 총 16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16코 다 떠주셨으면, 단수링 빼고,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V자, 첫 번째 V코에다가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와주세요. 위에 매듭을 밑으로 걸어서 빼주시면 빼뜨기. 이렇게 첫 번째 단 다 떠줬어요. 이제 다음 단부터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계속 쭉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떠줄게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 했던 자리 있죠?
여기 V코 여기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떠야 될 자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좀 쪼그라들면 코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여기다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사슬뜨기 뜨고 표시까지 해주셨으면 편물을 돌려줄게요. 지금 두 번째 단이죠. 두 번째 단부터 모아뜨기로 무늬 넣어줄 건데요. 이제 지갑의 안쪽 면을 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떠갈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코자리 봐드릴게요. 기둥코 떴죠? 그 밑에 내려오면 이 V코 있어요. 이 V코가 첫 번째 바늘 찔러넣는 자리, 여기 두 번째 코자리.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V코마다 바늘 찔러넣어 주시면 돼요. 모아뜨기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기둥코 밑에 바로 V코에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요 끌어오는 실은 살짝 길게 빼서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바로 두 번째 V코에 바늘 찔러넣어 주세요. 매듭이 두 개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코자리에다 찔러넣고 실 걸어와서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3개가 되죠. 요거를 한 번에 걸어서 빼주시면 짧은뜨기 2코 모아뜨기를 떠준 거예요. 첫 번째 코자리에다가 단수링 표시해줄게요. 매듭 바로 밑에 V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도 모아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바늘 찔러놓는 자리는 우리 여기 모아뜨기 했던 하나, 두 번째 코자리. 여기, 같은 자리에다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두 번째 코자리죠.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세 번째 코자리에다가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듭 세개한 번에 모아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 세 번째 자리에다 다시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고, 네 번째 자리 V코에다 찔러넣고 매듭 3개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떴던 자리에다가 찔러서 넣고 그 다음 V코에다 찔러넣고 걸어서 빼와주시면 돼요. 한 코씩 물리게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수링 자리 첫 번째 코, 둘, 셋, 넷. 네 번째 코까지 떠줬고요. 16번째 코자리까지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 떴던 자리 찔러넣고 빼서 그 다음 V코에다가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서 이 매듭 3개 한 번에 모양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많이 만져줄수록 예뻐집니다. 그 다음에 모아서 떴던 자리에다가 다시 찔러넣고 빼서 그 다음 V코 찔러넣고 빼서 매듭 3개 한 번에 모아뜨기. 다음에 떴던 자리 다시 찔러넣고 그 다음 자리에다가 V코 찔러넣고 빼서 모아뜨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제 8번째 코자리 떠주시고요. 코너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젖혀보시면 있어요. 아홉, 다음 V코에 찔러넣고 열 돌려서 떴던 자리랑 그 다음 코 자리랑 찔러넣고 모아뜨기 열하나 15. 이제 한코 남았어요. 한코 자리 단수링 걸려 있죠. 걸어서 마지막 자리까지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단수링이 걸려 있는 첫 번째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기둥코 앞에 V코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떠줬어요.
바닥 뜨고 그 위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으면 맞게 잘 뜨신 거예요. 여기가 겉면이고 이게 안쪽 면이 될 거예요. 이제 카드도 이렇게 넣어서 사이즈도 한번 봐주세요. 이제 기둥코 사슬뜨기 뜨고요. 마지막으로 빼뜨기 했던 자리 다시 단수링 찔러 넣어줄게요. 마지막 코 찾기 어렵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편물 돌려줄게요. 돌려서 세 번째 단은 정방향으로 떠나갈 거예요. 방법은 동일해요. 기둥코 밑에 V코 첫 번째 V코 자리예요. 실 걸어서 빼고 옆에 V코에다 실 걸어서 모아뜨기 첫 코 자리에다가 단수링 걸어주세요. 세 번째 단 모아뜨기로 첫 번째 코 떠줬어요. 모아뜨기 했던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코에 또 모아뜨기 둘 다음에 세 번째 코도 같은 방법으로 모아뜨기 다음에 V코에 넷 좀 땡겨주고 여기도 16번째 코 자리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여섯 코너 부분 V코 찾아서 일곱 여덟 열다섯 이제 마지막 단수링 자리 단수링 빼고 16번째 코 자리까지 떠주세요. 그리고 단수링 자리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기둥코 뒤에 V코 빼뜨기 모양 잡아주시고 그 다음 사슬뜨기에서 편물 돌려서 역방향으로 뜨는 네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코 자리는 요 빼뜨기 했던 이 자리가 되겠죠. 편물 돌려줄게요. 이제 안쪽면 보면서 기둥코 바로 밑에 V코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모아뜨기로 16코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셋 넷 단수링 자리까지 좀 빠르게 뜰게요. 다섯 열다섯 마지막 16번째 자리까지 바닥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 다 떠줬어요. 빼뜨기 해줄게요. 6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되거든요. 한 단 뜨고 나선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제 단수링 안 걸어도 되겠죠? 사슬뜨기 하고 편물 돌려줄게요. 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끝에까지 단수링 걸어주세요. 이제 다섯 번째 단 정방향으로 또 한 단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열다섯, 여기까지. 여기를 빼먹고 뜨시면 코가 줄어드는 거예요. 16. 그리고 빼뜨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기둥코 사슬뜨기 뜨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 돌려서 안쪽 보고 역방향으로 뜰게요. 사슬코 밑에부터 하나. 둘. 네. 제 손땀으로 샤이니 라인의 크림 골드 색상은 45g으로 충분히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손땀 차이도 있고 실 굵기에 따라서 같은 샤이니 라인이라도 다른 색상은 아마 부족하실 수도 있고요. 패브릭 라인은 편차가 더 심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연결을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실을 잘라줄게요. 네, 이 정도 뜨고 실이 부족하다 하시면 이제 손에 걸수 있을 만큼 떠주시고, 이 매듭 3개인 상태에서 뜨던 실을 앞으로 당겨서 잡아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손에 걸고, 이 앞에다가 붙여서 이 매듭을 빼주세요. 3개를 다. 겉면에서 티가 나니까 안쪽 면으로 보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겠죠? 여기를 한 번만 묶어줄게요. 이 실들은 돗바늘로 이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뜨고, 하나는 감아서 뜨고, 하나는 돗바늘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자리까지 뜬 거예요. 실 걸어서 다시 빼고, 여기 안으로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똑같이 모아뜨기. 다음에 모아뜨기. 이렇게 하나는 숨겨줬고요. 돗바늘 끼워서 이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통과해 주시고 나온 쪽 말고 그 앞으로 반대 방향으로 찔러 넣어서 통과를 해줄게요. 당겨주시고, 감아뜬 데는 그냥 잘라줄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코가 남아있어서 여기까지 마저 떠주고 코스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열. 16코 맞게 다 떠줬어요. 이제 여기서 실 잘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남기고 잘라주시고 여기를 당겨서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둥코고 첫 번째 V코 있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 두 번째 V코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요거는 안쪽이 좀 오그라드는 게 있어서 첫 번째 V코 기둥코 앞에 여기다가 찔러 넣어서 통과를 시켜줄게요. 쭉 잡아 당겨주세요. 실이 연결되어 있는 V코 있죠? 여기다가 찔러 넣어줄게요. 밑에까지 통과해서. 여기, 여기 밑에. 통과해서 쭉 잡아 당겨주면 V코처럼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찔러서 지갑 안쪽에서 이 남은 실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동을 해주시고 나온 데 말고 이제 그 앞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당겨가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안쪽에 가죽 라벨을 꿰매주고요. 솔트레지 달아서 이렇게 잠금이랑 장식이랑 같이 되게끔 사용하도록 할게요. 수선용 바늘도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꿰매시기 편하실 거예요. 여기 끝에를 묶어서 바느질은 저보다 더 잘 하실 것 같아서 위치 위주로 안내해 드리고 진행할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뒷면이 되게끔 만들어 줄게요. 아무래도 앞면 쪽 빼뜨기 라인이 없는 데가 더 예쁘니까 여기가 이제 앞면이 될 거고요. 이제 뒷면 매듭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 가운데 자리 가운데 매듭 뒤쪽으로 꿰매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핸드메이드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매듭 가운데 솔트레지는 8mm짜리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돌려주시면 좀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사 이렇게 돌려서 이걸 넣어줄 자리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밑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넣으면 쏙 들어가요. 뒤에 마저 꿰맬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를 한번 밑으로 이렇게 숨겨서 위에서 가죽 라벨을 통과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꿰매주시면 됩니다. 카드 4-5장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제 여기 솔트레지로 고정해서 잠금과 동시에 장식도 같이 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